어두운 하늘! 여기로 오고 있어! 강사라! 빨리 돌아와야 해! 지금 당장! 내 놈들이야 간단하지! 어? 그 전에 나부터 이겨야 할걸? 이 친구들 건드리기만 해봐! 좋아, 얘들아. 내게 에너지를 대령하렴. 밖에 무슨 일이 있나봐. 뭐? 그럼 가서 확인해보자. 가자, 서둘러. 거의 가까이 왔어. 저 동굴에 있는 게 분명해. 다신 그렇게 겁없이 행동하지 말아줄래? 그래도 찾았잖아. 나도 여기로 인도해줬지. 고맙게도 말이야. 이럴 수가. 덤벼라, 와서! 친구들한테 돌아가는 게 먼저야. 지금은 더 늦어선 안 돼. 알겠어. 드래곤 워치! 너만 믿는다! 날카드 빨리! 저놈들이 날 고무물에 가두란 이게 끝일 것 같아! 잘했어! 박쥐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! 지옥의 구렁텅이로 돌아가! 치료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니. 우리가 맡을 테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. 슈퍼리온이다. 뭐지? 왜 이 녀석들은 가는 곳마다 뭐든지 망가뜨리는 거야? 근데 사람이라고 그런 짓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. 냥냥냥냥. 슈퍼리언은 사람과 비슷한가? 누군 착하고 누군 나쁘고. 우리가 있던 곳은 다른 세계야. 오메가가 지구를 침략했고 덜은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해서 여기로 시간 여행을 온 거야. 열 명의 슈퍼리언을 찾길 바라면서.
드라큐스, 괜찮아진 거야? 응, 너희 덕분에. 근데 말이야, 저 녀석은 착한 쪽 같지 않아? 날 도와줘서 고마워. 2라운드 시작! 난 꿈이다 꿔! 어? 안 돼! 모두 잘 있어, 내 친구들. 그러긴 너무 이르지? 아니, 너는! 어서 가자. 같이 여기서 나가는 거야. 정신 차려! 제발! 난 괜찮아. 그냥 내버려 둬. 싫어. 언제나 서로 돕는 게 친구잖아. 친구라고? 이게 뭔지 기억해? 에너지가 아주 익숙한데. 물론 그럴 거야. 이게 네 안에 있는 모든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. 드래곤 워치 액티베이트! 어둠의 백작 드라큐스! 슈퍼리온 변신! 이렇게 기운이 넘치다니! 업그레이드 된 건가? 잘 됐군. 그럼 에너지가 더 강력해졌겠어. 석상들도 업그레이드 돼서 회복력이 대단해. 지금부터는 석상들을 조종하고 있는 유령 나비에게 집중해보자. 그건 나한테 맡겨. 아름다운 내 날개가! 감히 이런 짓을! 악몽이나 꾸시지! 울트라소닉 빔! 내가 저런 녀석에게 당하다니! 오늘의 굴욕은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어! 이봐!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? 보기냐? 넌 오늘 운전 줄 아셔? 박주 아저씨 돌아와요. 하늘 나는 법 좀 알려주세요. 바람을 뚫고 하늘이 날아간다는 말이 맞았어. 게다가 유령 나비의 마법까지 깨버리다니. 그런데 드라큐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. 어떻게 우리 팀으로 오게 하지? 혼자 있겠다고 할 땐 못 말린다니까.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? 우리 도와준 보답으로 말이야. 고마워요. 이제 평화로워졌군. 드라큐스, 네 기분이 어떤지 알아. 난 나를 내 안에 가둘 수 있을 줄 알았어.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말이야. 하지만 현실은 너 혼자서 그 모든 싸움을 감당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. 그러면 나 말고 누가 싸우지? 너한텐 친구들이 있잖아, 드라큐스. 정신 차려! 제발! 휴!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! 어서 가봐! 얘들아, 드라큐스가 정말 올까? 완전히 준비가 되면 분명히 한 팀이 돼줄 거야. 우린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. 얘들아, 저기 봐! 응? 드라큐스! 진정들의 가는 방향이 같은 것뿐이니까. 잘 됐다! 그럼 같이 여행하는 게 어때? 응? 야옹아, 해냈어. 리나의 설계도가 큰 도움이 됐지. 이 기계 정말이지 너무 멋지다. 안 돼. 똑똑히 봤지?
나쁜 녀석들 조심해야 할 거야. 응. 그 바보 같은 녀석들은 겁도 없이 나를 건드린 오늘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야.